10월 21일 저녁 11시 미국 해양대기청 GFS 모드 시뮬레이션을 보면 20호 태풍 말로는 일본 도쿄로 북상을 합니다. 먼저 27일 수요일 오전 4시에 중심기압 993헥토파스칼의 20호 태풍 말로가 발생을 하여 일본 오키나와 방향으로 북상을 하게 됩니다. 그후 중심기압 985헥토파스칼의 20호 태풍 말로는 일본 도쿄로 방향을 틀어서 북상합니다. 그후 29일 금요일 오전 6시에 중심기압 969헥토파스칼의 20호 태풍 말로는 일본 도쿄로 근접하게 됩니다. 도쿄가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에 10월 21일 저녁 11시에 진행해본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 모드의 시뮬레이션에서는 중심기압 997헥토파스칼의 20호 태풍 말로는 27일 수요일 오전 6시에 베트남 근해에서 발생을 하여서 베트남의 나트랑과 꾸이년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두 글로벌 기상청의 시뮬레이션 예측이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과연 20호 태풍 말로는 베트남을 강타할지 아니면 일본 도쿄를 강타할지 미국 기상청과 유럽중기예보센터의 마지막 가을 태풍을 사이에 둔 진검승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